2002년 개봉해 전국 관객 300만 명을 동원한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편보다 더욱 세고 강한 공공의 적과 한판 붙을 예정이라는데요. 김유정 기자가 시사회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서울극장 앞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한국 영화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공공의 적 2에 쏠리는 기대와 관심은 이렇게 극장 밖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시사회는 배급 시사회를 동시에 진행해 취재진은 물론 전국의 극장 관계자들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개관을 빌려서 진행됐는데요. 27일 날 전국에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빨리빨리 있고 약간 그 영화에 참석한 주역들의 인사도 선별해서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 공공의 적 정준호 유일하게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 중에 재밌겠다, 돈 벌겠다 라고 다 영화를 찍었는데 이번 영화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이제는 바로 투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사회고발 드라마인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면 더 나은 제 영화 발전이 있을 줄로 알겠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한 두 달 피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라 위에 일하시는 어른들 애교 섞인 걱정을 앞세우며 인사말을 시작한 정준호는 이번 공공의 적 2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학재단의 비리 이사장 역을 맡아 스크린 데뷔 이후 처음으로 악역을 연기합니다. 참 좋아했어. 모범생의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아서. 공공의 적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인 형사 강철준. 지금의 설경구라는 배우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은 역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직도 모르냐. 이번에는 전편보다 훨씬 끈질기고 독한 검사로 출연해 또 한 번 공공의 적과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너 잡는다. 꼭.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1편이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살인범 이성재가 공공의 적으로 등장해 윤리적인 측면을 건드렸다면 이번 2편에서는 공공의 적의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공적이고 사회적인 거대 악, 바로 부와 권력이라는 금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편이 그냥 나쁜 놈에 불과했다면 이번엔 진짜 공공의 적과 더 세게 붙은 셈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취재진들의 표정에서 호환 점수를 읽은 탓인지 강우석 감독과 배우들은 밝은 표정으로 기자간담회에 임했습니다. 악역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 뭐 크게 내가 나름대로 이걸 해서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했다면 아마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품을 위해서 또 이 영화는 단순한 그 스토리 위주의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뒤틀어진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또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정정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아주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연기를 할 때 그렇게 한 두 달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의도하는 거랑 또 우리 경구 형이랑 서로 호흡 맞추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몰입이 잘 된 것 같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면서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은 역할입니다. 앞으로 뭐 이 영화가 나간 뒤에 CF 섭외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영수증 청구하겠습니다. 1편에서의 너무 엽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그 좀 이렇게 좀 지적이지 못한 분도만 끌어내는 게 아닌가. 너무 행위만 하니까. 그래서 저거 뭐 흔치도 않은 일인데 실제로 공공의 적도 같지도 않은데 나쁜 짓만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싫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드라마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연기자들이 크게 아마 이렇게 오버액션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요. 비록
영화지만 어떤 사회 한 부분에 어떤 그 판단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있다라는. 그래서 지나치게 뭐 이렇게 사회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런 영화를 계속 찍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느낀 바가 있다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1편이란 변신은 없고요. 시나리오가 틀렸고요. 시나리오에서 그려준 작가가 그려준 모습이 공공의적 1편이란 틀렸을 뿐이고 저는 그 시나리오대로 감독님 몇을 들으면서 했던 것 뿐이에요. 변신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정말 3편을 찍는다면 정말 소시민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조금씩 커지면서 아 맞아 이런 것도 공공의 적이야 라는 그래서 좀 설득력 있는 그래서 좀 서민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법 없이도 사는 다수의 이름으로 법으로라도 규제해야 할 소수의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영화 공공의 적 2. 2004년 하반기 이후 침체된 한국 영화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첫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김유정입니다.